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한승동 안녕하세요. 에디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 기시다 수상이 방한을 했는데 네. 방한 마치 갔습니다. 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본 수상이 한국까지 방문할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게 네. 뭐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그 공식 행사도 없었고요. 네. 형식상 외관상으로는 그 양국 정상들의 어떤 그동안에 일종의 회포풀기 비슷하게 서로 뭐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뿐이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게 그럴까요? 있겠죠.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그러죠.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뭐, 예, 기시다 총리야 뭐, 이번 27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인데 그날 아마 출마 안할 테니까 그날로 사실은 총리 임기도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사실은 한일 관계가 어떤 의미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격변을 했는데 물론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가장 최고의 그 자기 그 중점을 뒀던 대외 관계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최대의 성과로 이렇게 일본 매스컴들도 평가를 해주고 있을 정도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 마무리 진다고 그 기념하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저기 중에 이제 주목을 받았다. 그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될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제3국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일 두 나라가 협력을 해서 자국민들을 서로 이거 공동으로 탈출 내지는 구제하는 구원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걸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게 이제 큰 목적 중 명분 하나였는데, 아닐까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수단이나 이스라엘 그때 문제 터졌을 때 사실 그 한국 우리가 다 비행기들이 도와줬죠. 네, 했죠. 우리가 다 도와줬죠. 마지막에 일본도 한번 돕긴 했습니다만 한국이 주로 이제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제도화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양국 군대가 이제 동원돼야 되거든요. 일본 자위대 자위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군 이런 기회는 일본으로서 봤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일본 재무장이나 자위대를 일본군화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하는데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 수송기 같은 거 공동으로 차출해야 되니까 일본이 정식 군대로서 말해서 국정부대 대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이게. 근데 그런 공익적인 목 표라든지 상호 호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뭐 이거는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저런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또 국가의 그 수뇌부가 움직일 때는 뭔가 그 경제적인 이해라든지 상업적 이해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겠죠. 수금하러 온 거가 아닙니까? 이거 뭐 예수, 그럴 수도 뭐 있죠, 뭐. 분명히 나쁜 의도가 그래서 있는 이제 거지. 그게,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근데 사람들은. 군사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그 제3국 그 자국민 구출 문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우리 얘기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미일 군사 통합체제, 지휘 통합체제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은 이제 막 통합 작전 사령부인가를 만들고 주일 미군도 통합군 사령부죠. 만들어가지고 지휘체계를 통합하면은 한미연합사하고 해가지고 사실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일 3국의 통합 지휘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실전극으로서 공식적인 이제 공동 연습도 하고 공동 군사 훈련도 하겠지만 이런 거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앞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자위대도 나가고 한국군도 많이 나갈 텐데 미군 작전 계획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어떤 유사시에 자국민 제3국에서 철수시킬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합동 군사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작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보면은 그것도 의미가 적지는 근데 않습니다. 한미일 통합사령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위험하죠. 일본도 또 평화헌법에 개정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물러나는 총리가 그 여기까지 올
상황이 아니라 새로 선출되는 총리가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희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뭐 애매한 표현만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수하겠다고만 얘기했는데 그걸 그 소리는 뭐 전혀 뭐 사과 아, 뭐 앞으로 없다 이 소리를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베 신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베 신조도 예전에 그 저 93년도에 그 고노 다마라든가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역대 그 자민당 정부의 한국 과거사 일본이 과거사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로는 사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아베도 거,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베도 예, 했는데요. 예. 말로만 했는데 말로만 하고 아베는 오히려 그걸 꺾고 다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예. 뒤집었죠. 완전히 예. 뒤집고 그걸 사실은 말로는 개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개성이 아베의 기본 입장이었고 예, 예. 기시다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뭐 지금 표현을 이렇게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맞죠. 변화인데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전에 잘못됐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예.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큰 문제들이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문제 또 반도체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염수 방류 이거 일본이 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또 뭐 강제정권 위안부 문제들은 전 세계가 다 공분하는 문제들인데 예. 이거 뭐 전혀 뭐 사실관계조차도 고노다마에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사실관계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책임인가요? 있죠. 아 한국 책임일 리가 없죠. 없죠. 예. 없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그 일본 쪽 주장에 예. 동의해 준 거죠 오히려. 네. 예. 강제중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결이 대법원에 나왔을 때 아베 수상이 굉장히 격노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지 맞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NH 기자회견에서 그랬지만은 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이 좀 그 일본이 특수성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거기는 예. 행정부가 말하자면 그 총리 관저에서 사법부 결정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가 행정부 쪽에 종속이 돼 있어요. 네네.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또 수사 분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일본 정부가 그 발언하거나 간섭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기본 판결의 그 기본 정신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열사늑약이라든가 이 모든 일본과 근대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맺은 모든 조약 협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게 한국 정부 예. 입장인데 지금 일본은 그때는 합법이었고 네. 우리가 자국군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지른 침략, 식민지배는 다 합법이었으니까 소리입니다. 사죄할 필요도 없고 네. 배상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일본 기본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Already New and Void라고 이미 그렇죠.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1910년까지의 그 모든 강제 합방을 위한 조약들이 그때 이미 무효가 됐다는 소리고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은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1965년 그 시점에서 이미 무효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일본은 지금 그게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하고 청구권 협정 때 그게 원래 원문이 그 영어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주선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미국이 그때 일본은 일본식대로 일본을 유리하게 해석해도 좋고 한국대로 해석하라고 얼버무렸거든요 적당히 네. 미국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은 지금 그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네,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외국의 국제법학자들도 네.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발전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래로 가고 싶죠. 근데 과거의 중요한 역사가 서로 간에 청산되지 않고서는 이게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 속에 지금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야 그거 대충 이렇게 숨겨놓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우리도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정말 일본이 가장 중요한 한일관계의 핵심적인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 그냥 인정만 해도 나가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그 어떤 상생과 공존과 발전 이런 문제들을 위배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우리도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게 1990년대 초하고 93년도에 고노 다마가 나오는데 그때 미야자키 내각이죠. 그때가 말하자면 일본의 그하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갔을 때 오부치하고 오부치 게이조하고 그때 한일 공동선언하고 21세기를 위한 한일 공동선언 할 때까지가 마지막 일본의 마지막 리벌셀이 남아있던 그러니까 약간은 한국 쪽에서 이해가 있는 마지막 정치 세대가 일본이 그쵸, 마지막 정치 세대였고요. 그걸 결정적으로 단절시키고 전혀 다른 과거를 그 사과한 걸 부정하고 다시 일본 쪽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아베 신조고요. 아베 신조보다는 조금 원문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아베 개성을 아베 노선을 그대로 개성한 거예요. 네. 아베는 재밌어요. 자기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또 좀 리버럴이었거든요.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친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당 계열이었는데 자기는 또 자기 외할아버지 그 사토 수상 계열을 따르면서 굉장히 극으로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렇죠. 미래로 가야죠. 우리도 뭐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은데 미래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자꾸 우리 만들죠. 네, 자꾸 만드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럼 결국 그거는 일본이 자신감 상실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일본식 아자니스격인 그런 해석이라든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지금 우파나 기성세대들은 자기들이 마치 한국에 대해서 무슨 부모의 입장이나 맞아요. 형님 입장이라고 지금 맞습니다. 과대망상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부들이 특별한 군사정부 시대에 그 일종의 종속된 그런 지휘체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민주화된 정부 이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맞습니다. 않았고 문재인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도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를 바꾼 것도 아니고 민주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좌파 정부다 그다음에 맞아요. 친북 정부다 뭐 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한국 정부의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걸 했거든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또 획 바꿔버린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쪽이 그런 주장에 100% 동조해버렸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라는 아까 말씀하신 한일 관계라는 미명하에 한일 관계 미명이 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유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데요. 정치적 결착이죠. 유착이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한국 지금 윤석열 정부 혹은 대통령에 대한 그 한국 내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또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국 봉쇄 작전에 이제 미국을 일본의 서브 어떤 동맹으로서 한국을 연결시키는 것과 함께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기득권 권토 중내에 이 시나리오가 지금 맞아 들어간 게 아닌가. 연결돼 있다고 봐야 연결돼 있다고 봐야지.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상업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많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도쿄에 가서 당시에 그 일본의 유명한 국제법학자시면서 외교관인 야마다 추세이 대사님 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외교관이지만 또 UN에서 큰 역할을 하신 국제법학자시기도 한데. 이분이 그 1965년 한일 기본협정 때 그 일본 측 당시 아주 젊은 사무관으로서 외무성 사무관으로 참석을 했는데 실제 인터뷰에서 저한테 당시 고노다마가 나온 얼마 후니까요. 본인은 이 당시 65년 그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제가 외교관의 발언이 그렇다면은 심각한지 알았으면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는 거냐 했더니 웃으면서 넘어가시는데 자, 요 정도 생각들.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그때 영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일본의
그 패전 이후에 네. 말해서 현대 일본 현대사라고 하는 건 자기들 근대 저지른 네. 조선 중국 혹은 아시아의 저지른 모든 그 전쟁 범죄 행위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잊고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조 폭탄 받은 부분만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예. 자기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로 전도시켜 버렸어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일본 지식인들은 큰 책임이 있고 네.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일중하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그런 전도된 뒤집힌 그런 인식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저도 동의하는데요. 일본 그 기성 세대들을 보면은 자기네가 당연히 한국의 어떤 페이트론 보호자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호혜 평등과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관계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주 또 일본 사람들 친절해집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 심지어 네.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일부 이미 한국은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평가상으로 뭐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뭐 일본하고 대등한 국가입니다. 물론 뭐 일본이 크고 인구도 많 그런 면은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적 역량으로 봤을 때 대등한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안 해요. 그게 그런 잘못된 인식이 이제 자리 잡은 게 바로 근대 이후 일본이 침략 제국주의 국가 이후의 일인데요. 사실은 일본 우리는 지금 분단이 돼서 그렇지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한다면 일본 혼슈보다도 작지 않고 네. 홋카이도를 빼면 사실 일본과 한국은 그 국토 넓이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근대 이전에 일본 역사의 주무대는 지금 도쿄에 있는 그 간도하고 그 동북 지방이 아니라 간사이예요. 오사카, 교토 네. 나라 거기 그 있었죠. 일대, 예. 고베 그 일대거든요. 거기는 그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여기 온 왜군이 아 역시 조선은 대륙국가라 땅이 넓네요. 이런 얘기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그 동아시아에서 역사의 주 그거는 한중이고 네. 일본 일종의 이제 섬으로 격리돼 있었기 그럼요. 때문에 저도 거의 변방국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요. 그 관계 역전시킨 거는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국으로 돌변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를 막 침략하고 식민지배하고 식민지배라기보다는 강점이죠. 강점이죠. 강제점령이죠. 뭐 예. 그 맞아. 기간에 이렇게 수탈해가지고 자기들이 근데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전시전명 그러니까 상태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고 그다음에 패전 뒤에도 미국이 오히려 전범국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우리는 오히려 저 강화조약에도 배제시킬 정도로 완전히 네. 거꾸로 된 국제관계를 맺었기 네. 때문에 전문 국가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가해자 일본이 오히려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 전쟁을 기반해서 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말하자면 주요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됐을 뿐이지 그 이전 긴 수천 년의 역사를 본다면 일본이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걸 이제 근데 몇 세대가 일본이 우위에 있는 그 그런 그 관념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뭐 부모 나라다 그 형님이다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실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일방적인 과대방사이죠. 요것만 봐도 지금 나타나는데 이제 예. 그 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본 요새 반도체 산업 문제 때문에 많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금 문제도. 많은 그 전문가들 견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대표적인 게 라피더스라는 건데 라피더스가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지금 민간 끌어들이고 관료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계획상으로는 뭐 내년 4월부터 뭐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표가 뭐냐면은 예. 그 칩에 반도체 칩에 미세 회로가 지금 대만 TSMC하고 한국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가능한데 그 미세 회로가 네. 지금 뭐 3나노까지 가 있거든요. 아 예. 이제 다음 목표가 뭐 이날 1.4나노 이렇게 가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 그건 공인. 일본 전문가들도 그건 그렇게 인정하는데 네. 40나노예요. 40나노면은 네.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겁니까? 지금 법령 그러니까 그 뭐 20년 차이 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죠. 네. 20년. 그럼 지난 20년 동안 일본은 뭐 한 거예요? 세계적인 전자공학 전혀 안 했죠. 예. 투자도 안 하고 예. 사실은 일본 반도체는 80년대까지 거의 미국 다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불과 20, 30년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 완전히 예. 거의 일패도제했죠. 완전히 예. 다 망해버렸고 최근에는 중국한테도 완전히 밀려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 40나노를 2나노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유일하게 IBM이라든가 미국 인텔이라든가 이런 미국 거대 기업이 설계해주고 다 도와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순조롭게 될 수도 없고 미국도 그럴 여력이 없는 데다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돈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돈을 지금 투입하는 문제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정부 재무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산업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민간기업 오히려 민간기업들은요 한 10불 투자밖에 안 해요. 그 정부가 끌어가듯이 정부가 그냥 돈 다발 던져갖고 그렇게 이게 자민당 정치인들이 왜 이걸 시작했냐면은 저번에 그 코로나 문제 네. 팬데믹 나고 나서 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지금 도이타 등등이 한동안 자동차 생산을 못했거든요. 아. 그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거 하면서 일종의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이게 물자 반도체 민족주의로 다 돌아가고 모국주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든도 와가지고 삼성전자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들어와라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방침을 결정한 게 뭐냐면 아 이게 자국 내에 이게 반도체 일관된 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비슷한 사태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서 자민당 그 간부들이 그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내에 반도체를 끌어들여야 되고, TMC, 처음에 삼성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예. 결국 TSMC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지금 기반이 돼 있거나 자금이 기반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 필요 내지는 어떤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위기의식 때문에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토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적이죠. 이게. 네. 지금 아마 한다면은 그나마 잘해서 성공한다면은 28나노 정도, 그 22나노, 28나노 정도의 이 범용,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고 텔레비하고 그다음 게임기고 만드는 정도,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지금 AI에다가 AGI에다가 지금 그 HBM이라고 최근에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과거랑 다르게 빠르고 이렇게 고집적 내지는 초고속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니 어쩌다가 제가 어렸을 때도 일본 한 좀 소니 저 워크맨 참 저도 그 갖고 싶었었는데 일본이 참 그 이런 그 전자강국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꼴이 됐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결국은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 자민당의 한계 태생적 한계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아 이 교수님 말씀에 아주 동의하는 게 일본이 지금 그 자민당 그 지금 국회의원도 3분의 1 이상이 세습체제예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그러니까 생각. 이게 얘기하면. 변화 자체를 거부해요. 네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변화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대로. 네, 80년대까지 일본이 세계 최고로 잘 나갔으니까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걸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카드 쓰는 것도 지금 거의 아, 예, 맞아요. 안 되잖아요. 다 예, 현금 써야 되고. 아니, 이거 저기 일본 친구들 로밍도 안 해와요. 그러니까. 로밍도 안 해와갖고. 예. 이게 이 디지털 문제가 디지털 적자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는. 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 없어요. 없습니까? 일본에? 예, 하여튼 플랫폼이 예. 없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후 제품. 네이버의 라인 야후. 라인은 뭐예요? 네이버 아닙니까? 라인이 네이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최근에 뺏으려고 지금 총무청이 막 그 지침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는데 말하자면은 그게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느 걸 주소로냐 구글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예, 인텔이라든가 이 미국 거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그 사용료가 작년에 23년도 사용료가 5조 엔이에요. 5조 엔이요. 우리로 치면 한 거의 46조 원. 예. 46조 원인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일본이 지금 관광 보험기가 들어와서 엄청나잖아요. 3천만, 4천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서는 여행 수지 흑자보다도 더 많아요. 더 큰 거를 그쪽인데 디지털 예. 적자가 더 많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빨리 디지털화 해야 되는 건데 디지털화 한다는 거는 인터넷 대폭을 넓히고 속도도 높이고 완전히 이제 정부도 완전히 행정 전산망을 완전히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전자정부하고는 거리가 먼. 아, 그 예. 예를 쓰는데 안 돼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일본은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지금 동남아, 아시안에 비해서도 오히려 떨어진 중들의 노동력
그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화가 안 되죠.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자민당이라는 게 결국 55년 체제의 그 산물인데, 1955년의 그 생각에 지금 그냥 중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군국주의 세력들, 그들의 기득권 세력을 그냥 계속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55년 체제를 만든 총지휘자가 미국이고요. 네. CIA가 자금을 줬다는 게 일본 국회 기록에도 나와요. 네네네. 그 자금을 가장 받아가지고 자유당과 민주당 합친 그 보수합동 체제, 1955년 체제를 만든 사람이 아까 저 아베 신조의 또 다른 외조부, 네. 사토 에이사쿠의 형님인 기시노부스키. 기시노부스키는 일본 전범, A급 전범. A급 전범이었지.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뭡니까 그 일곱 명이 그 A급 전범이 처형당할 때 이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받았겠죠. 미션을 받아서. 예. 미국이 그 사람 빼내가지고 그 사람 총리시키고 나서. 그 사람 그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토는 아주 그 나쁜 사람이고 사토는 사토는 그 개인 사생활도 아주 그 사람이 난데없이 노벨 평화상 받아갖고. 맞습니다. 예. 사토가 사생활 사토가 가장 장수 총리에 들어가고요. 그 외손자인 아베가 또 그걸 갱신했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55년 체제, 그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을 위한 55년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러고 앉아갖고 1955년 지금부터 얼마예요? 뭐 거의 7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이런 초 디지털 이 초격차 사회를 끌고 나가니 그렇죠. 저 나라가 그렇죠. 저렇게 지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시노브스키라는 사람이. 만주국을 내가 만들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 총무청 차장으로 가가지고 네. 만주국 모든 걸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기시노브스키하고 같은 시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기시노브스키가 만주국을 설계하고 기본 골격을 만들고 돌아간 뒤에 박정희가 만주공관학교에 가거든요. 갔죠, 예. 거기 가가지고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 산하예요. 아 예. 아. 일본군 어디서 장교가 된 거죠. 백선엽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간도특설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에? 톱을 했잖아요. 탄압하고 톱을 했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한국을 예. 한국 건국 세력 그러니까 지금 네. 건국 세력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베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하고 부딪히면서 결국 그때 아 이걸 한국의 이런 소위 좌파도 아닌데요. 예. 좌파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파 세력을 이제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예. 결국 그 이게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 이 결과가 오늘날의 일본의 이런 정체와 한계를 맞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왜 일본 국민들은 예. 이런 문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막 맨날 촛불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하늘간의 근본적인 네. 차이가 그겁니다. 일본은 네. 한 번도 그 밑에서 그 들고 일어서서 정권을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아, 네. 메이지 유신 자체도 말하자면 학은 무사이긴 했지만 지배가업들이 네. 자기들끼리 그 위치를 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1926년이나 32년도에 뭐 그 군 그 중간 영관급 장교들이 그 총리라든가 행정부 수장들 막 죽이고 한 쿠데타 비슷한 게 몇 번 있었어요. 네. 그것도 말하자면 민중에 의한 반란이나 혹은 그 이 시민 혁명이 아닙니다. 아, 전부 다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예, 그렇죠. 친위국제타들 오히려 왕당파적인 네. 보수 반동적인 그 역전극이었거든요. 예, 예. 그게 유일하게 그 근대 전환기에 예. 한국하고 중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시절에 일본이 서양하고 손잡아 가지고 그 이렇게 메이지 유신 때 그것도 왕정 복고거든요. 그게 한번 성공해 가지고 일본은 계속 근대 이후에 맞은 부자 나라로 살았어요. 네. 그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 침략 수탈을 통해서 그걸 일본이 불을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지배 세력들은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아직도 그 복귀... 대동원 고용권이라는 그 허황된 망상을 아직도 품고 앉아 갖고 참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우월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그거는 겁니다. 이제 항상 우월의식은 열등감과 예. 동전의 양면 맞습니다. 열등감과 예. 동전의 양면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 침략하고 가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려 2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침략 과정에서 조선에도 우리 알다시피 동학혁명 때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 3.1 운동 때 제암리 그 교회
몰살 시킨 거. 그럼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극히 알려진 일부예요. 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범죄 사실이나 자기들 가해 사실을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영광의 예. 역사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일본 지배 세력들의 아주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도 있고 일본이 그것이 탈출하지 않으면 일본이 재생 불가능하다고 보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정체성이 오늘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일본 얘기는 여기 정도 정리를 하고 예.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요즘 그 다시 또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이 날라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그 보면서 물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못 들어요. 지금은 북한이 날아와서 오물풍선이 제가 사는 저 강북구 쪽에도 막 그 긴급 그게 떠요. 저희 동네도 떨어졌어요. 나가지 말고 예. 건들지 말고 뭐 신고하라고 계속 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그 얼마 전에 저 용산 대통령 그 거기도 그, 떨어지고 가까이도 외교부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북한이 그런 풍선 날려보는데 세상에 용산이까지 날아가고 서울 한복판이 날아오는데 그걸 손도 못 대고 지금 제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그냥 온다 하고 알리는 정도 지나지 않는다면 만일에 만일에 지금은 뭐 쓰레기 오물인데 만일에 그게 치명적인 어떤 독가스나 생화학 무기를 거기 실어서 보낼 경우에 예 그런 시나리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네네네. 그래서 겁나는 게 이거 이런 걸 장난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뭐 문제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장난 그만해야 되겠다. 네. 서로 부수날리 하면은 유사시에 여차하면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무기 날리 보낼 수 있다는 이게 얘기인데 뭐 상당한 예 위험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날려 보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발을 먼저 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이제 문제인데 제가 그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측에서 날려보내는 이 스마트 풍선 예.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북한 풍선은 비행거리가 짧고 살포도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데 비해 남측 풍선은 북한을 관통해 날아가면 수십 차례 나눠 뿌린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 GPS 추적 장치까지 붙어 있고요. 거기다 이제 하나가 7.5km까지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예. 성능이 아주 성능인데 거기 보면 쌀, 성경은 또 왜 보내죠? 단파 라디오, 달러, 그냥 현차, 캐시 보내고 드라마 노래가 담긴 USB, 소형 전자 스피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 이 풍선이 1,500장 정도의 전단을 가지고 이제 25단 장씩 이렇게 계속 뿌리면서 날아가도록 한답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풍선에 이제 소형 낙하산이 부착된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가 6개씩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스피커가 내려오면서 이제 무지개 색깔의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스피커 속에서 김정은은 반역자다 그러는 큰 소리로 이게 막 들려주면서 내려오나 봐요. 그리고 그게 내려와도 깨지지도 않고 이게 발포 고무로 돼 있어서 손상도 안 되면서 15분, 30분 단위로 15분씩 방송을 하는데 거기 계속 김정은은 반역자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 방송을 하는데 이게 5일 동안 계속 간답니다. 이거는 일종의 보면요. 그 대북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대북 심리전인데 그 전에 이거를 이제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왜냐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이거 날리지 못하기로 했는데 저 2020년도에 이게 이제 헌재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 그러니까 예. 이제 전단 살포 등이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걸 금지할 수 있다라는 예. 요 조항 자체를 위헌 판결을 했는데 요 이 의원이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영도 이 사람들이 이거 제가 진짜 헌법 재판관이라고 제가 좀 님수 붙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헌법 이 현재 재판관들이 예. 뭐 재판관은 재판관이니까 이제 이거 위헌 판결을 한 그 위헌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근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공건적 한계는 그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지역에 한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전단지를 돌리고 뭐 김정은을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정치적 자유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데 이거를 적서 좀 다른 나라로 넘
넘긴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거죠. 거꾸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영해 밖에서 미국도 뭐 100% 좋은 건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전단을 갖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영해 시베리 밖에서 전단을 막 뿌린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선전포고죠. 뭐. 선전포고죠. 뭐 일종의 전쟁 말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저희 선전포고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겁나는 게 사실은 이 전쟁 상황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갔을 때 평양 선언도 같이 하고 그때 군사 합의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이게 방공 그 구역도 뒤로 물리고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도 이렇게 후퇴시켜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거했단 말이거든요. 네. 저기 공동 경비구역에 들어갈 때는 무기도 소지하지 않기로 하고 뭐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때. 네. 근데 지금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깨버렸어요. 네. 다 깨버리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선전전인데다가 선전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죠. 거의 사실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거죠. 흔들리겠다는 도발이거든요. 네네. 계획적인 도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북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원시적인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풍선도 못 대고 그냥 정말 이렇게 뭐 우물 정도만 날려 보내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총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보전, 선전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국제법상으로도 시카고 민간 항공 조약 8조에 보면은 이제 그 무인 항공 물체 예. 이거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서 그거 그 날리지 못하기로 했거든요. 예. 저번에 왜 중국에서 그 풍선 예. 그 미국 그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잡 간다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 왜 성경은 날려보내고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하는 그 단체들이 돈이 된대요. 돈을 네. 지원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된대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탈북이란 말이 온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탈북이 뭐 3만 명 이상 되니까 온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토대해가지고 지원 세력이 있으니까 일부 몇 사람이 가서 풍선을 날린다. 개인 차원에서.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는 그전에도 북한이 문제 삼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형 풍선, 오물 풍선 날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한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서가지고 그걸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뭐 헌재 보세요. 지금 찍은 걸 그러니까, 보시죠. 헌재까지 난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정면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한 게 선전전도 전쟁이라고 했듯이 이거 자칫하면 정말 네. 큰 전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쟁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화난다고 전쟁하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뭐 이스라엘 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문제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문제들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그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돈 주고 지원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우에는 북한이 싫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뭐 대학 교수라고 살고 저 에디터님도 뭐 이 메이저 신문에 저 논설위원까지 하셨지만 저 용산이나 우리나라 최상층에서는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어디입니까? 그냥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디 함경북도 어디 뭐 자강도에 살다 넘어온 사람들이 그 평양 그 김정은 무슨 거기서 주석 무슨 그런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세밀한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이죠. 그 탈북 주민들 80, 90% 이상은 저기는 양강도 저 뭐 함경도 그 두만강 압록강 네. 변경 지역에서 주로 탈북하거든요. 북한처럼 저기 폐쇄된 사회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뭐 누구랑 어떻게 했다 이런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보호는 해야 되지만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이거 날리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 북한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북한식의 통제 사회나 억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동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북한이 북한을 지금 어떤 면에서 계속 보러 오고 지금 북한의 그 체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상식적이고 혹은 예상하지 않은 행동,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걸 우리는 관리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걸 오히려 부추긴다 내지는. 아, 조장한다고 한다면 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그랬을 때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 좋아하겠죠. 예, 일본이죠. 미국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 피해는 우리만 다 보는 우리만 거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한국이 7, 80년대 정도로 후퇴하는 겁니다. 전쟁 한방이면 끝나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고 뭐 미국 CNN에서 보도하는 거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서는 정말 목이 날아가고 팔이 잘리고 목숨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영화처럼 중계방송하고 엄청나게 거기서 돈 벌거든요. 그들에게는 뭐 전쟁은 엄청나게 수지만 엄청 아 전쟁 때는 영화가 거죠.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이상 재미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 재고품 다 처리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네.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당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남북 간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거기에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쪽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관리해야 됩니다. 하면 전쟁이라는 안 됩니다. 게 예. 우리가 예. 수십 년 동안 이 고생을 쌓아놨던 모든 이런 그 어떤 이런 프로스페러티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뉴레이트 등장이가 겁나는 게 저번 대통령도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내부에 무슨 좌파니 그 반역 세력 비슷한 네. 얘기를 하면서 전쟁 상황이 되면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보도연맹 학살하듯이 네. 단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죽일 수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예전에 클린턴 정부 때 왜 그 영변 핵시설 외과적 수술처럼 정밀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페리 국방장관이 반대해서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 뉴라이트 세력들에서는 아 용기가 없다. 그거 국가 아 이게 그렇게 때려집니까? 외과적 수술하면 여기서 바로 장사정포 날라오는데요.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잖아요. 그때 두 개의 코리아라고 투 코리아즈라는 건 제 그 유명한 독일 특파원 보낸 미국 그 저널리스트 책을 보면은 그때 전쟁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전쟁하려고 모든 그 합참의장이라든가 미국 군 고위장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백악관에 네. 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그 고위장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군하고 한국군 피해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그 계전 33일 만인가? 네. 하여튼 수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죽는다고. 수만 명이 죽고 예. 그다음에 더 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민간이 수십만 명이 죽고. 아, 수십만 명이 이게 그다음에 뭐. 이게 피해액이 네. 피해액이 거의 뭐 수천억 달러 내지는 조달러로. 조달러. 그러니까 우리의 번영은 완전히. 그럼요. 완전히 망가져갖고 다시 60년, 그렇죠. 50년대로 돌아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제 표현 중에 하나가 전쟁이 터지면 미군은 뭐라고 수천 개의 일단 관을 마련해야 된다. 네네. 왜냐면 죽게 되기 예. 때문에. 요 참 그거는 뭐 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 못했거든요. 네네. 7만 명 죽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서. 해도 미군이 그렇게 죽는다고 치더라도 네.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없죠, 그럼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게 예.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죠, 뭐 예. 전쟁 다 무슨 소잖아요. 그 장사정포는 막지는 못합니다. 막 어떤 킬체인 어떤 걸 써도 그렇죠. 그 수만 발씩 날아오는 거 그거 원시적으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마키아벨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적에게는 친구보다 더 예의를 갖춰라. 왜냐하면 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촉즉발의 적성국가와 지금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상대방을 좀 프로버킹하는 제 영어로서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예, 예. 자극하는 얘기들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언뜻 잘못 생각하면은 뭐 저쪽에서 날라온 얘기만 하니까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해서는 남쪽이 더 먼저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심리전을 먼저 전개를 한 거거든요. 이거 빨리 좀 어떤 그 저 예외 규정을 통해서라도 이거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이 위협하고 그다음에 중동은 이미 터지고 있고. 터지고 있고. 여기 그다음에 한반도예요. 한반도예요. 네네, 한반도에서 맞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일어나면은 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한국 경제는 파산 상태로 갈 수밖에 파산 없고 상태로. 수출이 뭐가 안 돼요. 뭐 일본이 너무 좋은 거죠. 그거 다 당장 그 다음부터 우리 식량 구하기도 힘들어질지 네네. 몰라요. 그럼 예. 그럼 누가 좋으냐? 그럼 뭐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군수 벌겠죠. 공장이 막 돌아갈 것이고 다시 이제 다시 그 60년대 그 부활 그거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지형에 빠져 있는데 일거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네.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왜 그 소식을 뻔히 알면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절대로 안 되는데. 네. 이게 위험해요.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거 좀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부터 좀 다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에디터님 중국이 요새 뭐 과소소비, 과잉생산 이런 그게 문제로 그게 또 심각하죠. 네. 그래서 유럽이나 얼마 전에 그 EV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문제에서 미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 중국산 EV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유럽도에 따라서 48%가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특히 그 부동산 경기 완전히 붕괴하면서 사실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간 가장 강력한 엔진이 부동산이었는데 네. 그게 거의 파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올스톱인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소비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아파트에 투자했던 게 전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돈을 가능한 저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되니까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 하면은 그 기존의 제조업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존 제조업도 그대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첨단 하이테크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태양광, 전기자동차, AI 이런 것 부분에 집중 투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각 지방 정부를 풀 가동하게 되니까 엄청난 생산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하고도 남을 정도 훨씬 남을 몇 배가 이제 과잉 생산이 되니까 그걸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EV 지금 유럽 쪽으로 중국 자동차가 막 밀려가고 EV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계 제1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간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럼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대응 조치를 취하죠. 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지금 엄청나게 광역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튀르키예, 멕시코, 칠레, 브라질 이 철강 공장들이 지금 거의 도산 지경이거든요. 실제로 도산하고 수천 명씩 지금 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나라도 브릭스와 같은 그들이 같은 그 어떤 면에서 편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들도 적어도 중국의 그런 경제 공세나 과잉 수출에 대해서 분명히 그 관심 높이면서 거부하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전략도 성공할 수 없어요. 단기간은 잘 되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좀 과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옛날에 1950년대 말하고 60년대 초까지 했던 대약진운동 큰 실패했잖아요. 2천만 명 죽었다. 그러니까 그 대약진운동이 뭐냐면 위에서 그때 1957년에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하고 미국이 난리 나가지고 과학혁명 일으키면서 과학교육을 아직 강화할 때 수수폭도 만들고 할 때 중국도 그때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광고국하고 저기 농업 생산을 대폭 정대시키다는 미묘하게 예를 들면 무슨 숟가락 집에 있는 숟가락 그러니까 용광로를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질의 그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네 용광로 만들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세부치를 다 갖다 부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망가뜨렸단 말이야. 그런 식의 그때 뭐 위해서. 10년 만에 영국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이런 그러니까요. 그게 대실패로 끝났잖아요. 대실패로 끝났죠. 그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중국의 힘도 지금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중앙 지시에서 지방 정부 일제 움직이는 하이테크 이런 것도 그냥 지시나 돈만 투입한다고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게 투입해도 안 되듯이 물론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생각에는 좀 단기간에 속성을 해서 완전 올라서 버리겠다 하는 과잉 욕심 내지는 야. 그것이 중국 말해서 인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조 많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분배를 해가지고 중국 그 국민들의 중하층 그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거든요. 그들을 오히려 그 좀 더 배불리는 쪽으로 이 돈을 써야지. 모든 걸 그냥 국가 경쟁력만 높이는 쪽으로 돈을 몰아가지고 하이테크 쪽에 쏟아부으면은 중국 인민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중국이 성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외국의 반발을 많이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이롭지 못해요. 중국이 외교적으로 지금 거의 고립 상태잖아요. 뭐 시진핑 3기 어떤 위기의식 반영이 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3기가 그렇죠. 우선 그것부터가 3기 들어간 것부터가 덩샤오핑 이래로 쭉 지켜오던 그 집단 지도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 버렸고 거의 일당 내지는 1인 지배 체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예에서 보듯이 자민당이 그렇게 세습 체제로 가고 변화하지 않는 집단 체제 되면서 일본이 망조로 들어가잖아요.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지나치게 그 권력이 집중되고 1인 지배하로 들어가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저런 실험에 대해서 어떤 사회주의적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에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어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체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미국
어떻게 보면 같은 자본주의적 그 생산 방식이나 이걸 고소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너무 그걸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예. 예, 예.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여러 가지 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한국을 한반도를 둘러싼 뭐 남북 관계 또 뭐 일본 중국 여러 가지 긴박한 그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한번 글로벌 이슈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추석이 눈앞에 있습니다. 추석 때문이라도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